1번부터 고정금리 변동금리인데요. 고정금리 하면은 이제 그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고, 변동금리 하면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한 거죠. 자, 그렇게 일단 나누면 되고요. 1번을 보시면은 틀린 거 찾는 거죠. 고정금리 저당은 저당 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저당 대부 방식이다. 맞고요. 고정금리 저당 대출하에서 대출자는 시장금리 하락 시에는 초기 상환 위험, 시장금리 상승 시에는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있다. 맞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 이제 이걸 그려서 시작하면 되죠. 고정금리에서는 대출금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마진 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때는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고요. 금리 상승기에는 조기 상환.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반대로 이거.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엔 조기 상환.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되죠. 수익성이 악화돼요. 자,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한테는 이게 불리하니까 변동금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함으로써 시장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하게 되죠. 네, 자주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즉시 금리가 변하는 즉시 전가할 수가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다음에 4번, 변동금리 저당 대출 시 대출자가 금리 상승기에 신속히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되는 것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앞에서 어디서 나왔었는가 하면은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나왔었어요. 시장 실패의 원인에 외공불비가 있었죠. 그 외공불비의 비대칭 정보가 있었죠. 그 비대칭 정보의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했어요. 그게 한쪽은 정보를 갖고 있고 한쪽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대칭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쪽에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도덕적 해이예요. 이런 도덕적 해이는 고정급을 받는 직장인들한테서도 나타나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나타나고요. 또 정유업계 있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때는,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는 신속히 휘발유 가격 올리죠. 근데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는 찔끔찔끔 내리거나 서서히 그냥 아주 천천히 내리는 거죠. 그 이유가 소비자들이 아는 정보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잘 알아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근데 소비자들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냥 올라간다는 사실만 알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모두 다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변동금리 조건이 고정금리 조건보다 금리가 더 높다. 변동금리 조건이 고정금리 조건보다는 금리가 더 낮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22번, 23번 다 마찬가지 고정금리 변동금리인데요. 23번을 보겠습니다. 22번 여러분 보시고요. 주택담보대출의 저당 상환 방법을 설명하시다 오른 것은, 변동이자율 저당 대출의 경우 차입자는 인플레에 따른 이자율 변동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는 거죠. 차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고정이자율 저당 대출의 경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차입자가 불리하지만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반대로 대출자가 불리해진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은 차입자가 불리하지 않죠. 대출자가 불리해지죠. 그리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은 차입자가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차입자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요?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 있어요, 설명이. 그 다음에 점증 지불 저당은 저당 지불액이 초기보다는 말기가 적기 때문에, 점증 지불 저당은 저당 지불액이 초기가 더 적죠. 초기가 더 적어서 차입자의 초기 부담이 작은 그런 대출이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은 매기 일정한 원금의 잔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매기 일정한 원금의 잔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원금균등상환저당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계약 당시에는 변동이자율 저당보다 고정이자율 저당 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게 옳은 거죠. 고정금리가 더 높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기출문제들이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것하고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번의 4번 지문이 가장 이제 어려운 지문이었다 보면 돼요. 그죠? 그 4번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위에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어렵다면은 그 3번, 25번의 3번 질문.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최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누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제일 크다 그랬죠. 예, 그거 이제 자칫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순간적으로 원리금이냐 원금이냐 요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어도요. 그다음에 이제 26번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첫 회니까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첫 회는 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저당 유동화를 보면 되겠습니다. 저당 유동화. 저당 유동화는 이제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그다음에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요. 저당 유동화라는 것은 개념은 현금화를 말하는 거죠.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저당 차입자와 1차 금융기관 여기서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채권을 갖게 되면서 돈이 차입자에게로 넘어가죠. 계속 대출을 해주다 보면은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현금이 부족해지죠. 그럴 때 이게 2차 금융기관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양도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당 유동화라 그랬죠. 근데 2차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곳이죠.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됩니다. 계속 여기저기서 채권을 사게 되면은. 그러면 2차 금융기관도 돈이 부족해지게 되고요. 그럼 2차 금융기관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증권을 사는 투자자들이 증권 매입 대금을 지불하면은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채권을 양도해서 증권화를 통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게 바로 저당 유동화, 저당 채권 유동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증권화를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얘기할 때는 이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1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와 1차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차 저당 시장은 1차 금융기관에서부터 투자자까지 연결되는 게 2차 금융시장이죠. 2차 저당 시장. 자, 여기 이게 짧게 그린 이유가 1차 금융기관이 직접 채권을 여기에 양도할 수 있고요. 또는 1차 금융기관이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그렸죠. 1차 저당 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차입자와 1차 금융기관. 2차 저당 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1차 금융기관에서부터 투자자까지. 여기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그랬죠.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몇 차 시장?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시장.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라고 그랬죠.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2차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1차 시장.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1차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효과는 우리나라는 1차 금융기관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1차 금융기관이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 과정에서 차입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개발돼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더 용이해진다, 다양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2차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택경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이제 효과에서 얘기하는 거죠. 주체별로 효과를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증권은 MBS죠. 여기서 발행하는 이 증권 MBS는 따로 이제 더 정리를 해야 되죠. MBB, MBTS, MBTB, CMO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저당유동화. 1번에 저당유동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저당유동화란 저당금융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것은 몇 차 시장이에요? 1차 시장이죠. 1차 시장이기 때문에 저당유동화와는 거리가 있죠. 저당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2차 시장에서 이루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당 유동화 구조 중 주택 구입 자금 차입자에게서 증권의 투자자에게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야 투자자들이 증권에 투자할 것이다. 언뜻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야 투자자들이 투자할 것 같지 않냐. 수익률이 좋아야.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여기에서 적용되는 수익률이 뭐예요? 저당 이자율, 저당 수익률.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저당 수익률, 이자율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길 때, 채권을 팔 때, 원리금을 차입자들이 1차 금융기관한테 지불하다가, 채권자가 얘가 바뀐다고 해서, 차입자가 2차 금융기관한테 바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원리금은 여전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1차 금융기관한테 주면은, 1차 금융기관이 요거를 전달할 때 심부름값 받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수수료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 적용되는 수익률보다는 여기에 적용되는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덜 넘어가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 있죠.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여기도 비용이 발생하니까. 자,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다고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누구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돼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돼. 그 정도로 크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성립될 수가 있어요. 이게 수익률이 높아져야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낮아지더라도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주택 수요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1차 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여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런 표현 조심하시라 그랬죠. 1차 금융기관이 돈 마련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금주로부터 예금 받아서 돈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금 만기가 길어요, 짧아요? 예금 만기가. 예금 만기는 짧죠. 1년에서 길어봐야 한 3년. 근데 대출은 10년, 20년, 30년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금 받아가 대출해 줬는데 예금주들이 예금 찾으러 왔을 때는 지금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회수가 되는 거죠. 1년 만에 회수돼 봐야 얼마 되겠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나고요?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 자금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나가서. 그래서 돈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여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옳은 표현이에요. 예, 옳은 거예요. 다음에 저당담보증권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며 전형적인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지분증권이 아니라 부채증권이죠. 부채증권. 이 MBS는 모두 다 부채증권이에요. 정해진 이자 주는 거죠. 예, 부채증권. 다음에 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산 포트폴리오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경우보다 수익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위험이 적고 이제 번잡한 게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개별 자당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수익률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도 볼까요? 저당 유동화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금융기관은 채권 매각으로 현금을 확보함에 따라 자기 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주택금융기관은 채권 매각으로 현금을 이제 확보하면 원래 이제 채권 1억 하면은요 이게 현금 1억하고 채권은 이게 위험 자산이에요, 안전 자산이에요? 채권은 위험 자산이에요. 부도 날 수 있으니까. 채권은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늘. 그 대출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상환하나요? 부실 채권 하는 거 있잖아요, 부실 채권. 부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담보물로서 충분히 이제 회수가 되면은 괜찮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평가액이 1억보다 낮아요. 충당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충당금을 설정해요. 손해율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평가액이 1억보다 낮아요. 대신 뭐의 기회가 있어요? 이자 수익의 기회가 있죠. 근데 요거를 현금 1억으로 바꿔버리면 팔아가지고 현금 1억으로 바꾸면 얘는 평가를 1억으로 받아요. 평가를. 1억의 자산으로 평가를 받아요. 대신 얘는 뭐의 기회가 없어요? 이자 수익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없는 대신 안전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위험이 있는 대신에 수익이 있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할 때는 채권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뭐로 바꾸는 게 나아요? 현금으로 바꿔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현금이 부족할 때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옳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주택자금 공급 확대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주택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죠.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1차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할 때 금리보다 낮다. 이 말이 안 되죠. 조금 전에 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할 때 금리는 여기에서의 1차 저당시장에서의 수익률보다는 낮아지게 되죠. 이쪽이 낮아요.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할 수는 낮아지는데 지금 여기가 더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차입자의 상환 능력으로 볼 때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클수록 이 제도가 정착되기 어렵다. 자,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뭐예요?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뭐예요? 디테일 같이 보여요. 디테일 같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디테일이 아니고요. PIR이에요, PIR.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연간소득, 요거는 맞아요. 연간소득은 디테일도 연간소득이 들어가요. 근데 분자가 다른 거죠. 여기 분자가. 네, 이게 분자예요. 분자 분모 비율이에요. 여기를 PIR 할 때는 P가 프라이스예요. 주택 가격이에요. DTI가 아니고 PIR이에요. PIR. 이게 10이라면 이 말이에요. PIR이 10이라면 이게 뭔 뜻이에요? PIR이 10이면 주택 가격이 연간 소득의 10배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조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138쪽에 있어요. 138쪽에. 138쪽에 1번에 2번에 있어요. 138쪽 1번에 2번. 부동산 문제 있죠?
2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PIR이란 주택가격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서 그 값이 클수록 주택 구입의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시 안 했나요? 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흔적이 있죠. 그럼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어차피. 네. DTI는 연간 소득분의 원리금 지불의 원리금. 그잖아요. 물론 기타 부채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총부채 상환비율이에요. 됐나요? 자, 이것이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소득 수준이 낮다 또는 집값이 비싸다 이 소리예요. 자, 이게 높으면 이 말이야. 다시 288쪽으로 가서 289쪽으로 차입자의 상환 능력으로 볼 때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크다면 이거 대출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출받기 어렵잖아요.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이 뭐 이게 대출이 이루어져야 이게 무슨 유동화가 되고 뭐가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야 하죠.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얼마만큼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질문하는 내용이 이게 다 한정돼 있어. 어떤 그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주제가. 근데 이제 간혹 가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얼마나 평소에 공부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야죠. 어떻게 할 수 없지. 아시겠죠?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도가 낮으니까 그래도 용서가 돼요. 중요도가 높은 걸 모르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지만. 됐나요?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번, 5번 자 이제 저당담보증권 MBS입니다. MBS.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 개념이나 구조, 1차 시장이냐, 2차 저당 시장이냐, 효과, 자 이런 걸 주로 얘기하고요. 자 뒤에 이제 MBS입니다. MBS. 자, 그 중에 4번을 보십시오. 다음 중 저당담보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BS죠. 1번에 저당담보증권이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 자, 이 그 발행자가요, 발행자가. 여기 2차 금융기관만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1차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도 있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2번하고 함께 보시면 돼요. 2번하고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2번에 그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는 1차 대출기관 및 2차 대출기관이나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일 수도 있죠. 다음에 부채증권이란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하고요. 다음에 저당담보증권은 지급이 보증되며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증권이라는 거 있죠. 증권. 증권이라는 게 덩치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부동산 투자하고 증권 투자하고 하면 증권은 부동산에 비해서 덩치가 작은 편이죠. 증권은 덩치가 작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증권에 투자하는 거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5번의 지분증권이란 지분금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MBS다. 자, MBS 아까 무슨 증권이라고 그랬어요? 부채증권. 여기 뭐 받는 거예요? 이자 받는 이자. 이자 받는 거는 부채증권, 배당 받는 거는 지분증권. 이렇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그래서 5번 틀린 거죠.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MBB 나와요. MBB. MBB, MPTS. MPTB, CMO. 자, 이거 구별하는 거죠. 자, MBB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MBB의 투자자가 저당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증권이다.
맞나요? 예? 자, MBB는 채권 집합의 소유권.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이거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잖아요.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위험 부담도 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콜 방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콜 방어. 콜을 했을 때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콜 방어는 투자자의 콜 방어, 투자자가 콜 방어하는 거예요. 투자자의 콜 방어. 자, 발행자가 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가야 돼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조기 상환을 해도 누구는 조기 상환을 할 수 없어요? 발행자는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얘네들이 채무 불이행을 해도 2차 금융기관은 채무 불이행하면은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안 갚아도 얘는 갚아야 된다고. 얘네들이 조기 상환해도 얘는 조기 상환하면은 안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발행자가 콜을 했을 때 투자자들이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은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약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조기 상환을 해도.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발행자가 발행자의 만기전 변제에 대해서 투자자가 방어를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콜 방어라고 해요. 근데 그 지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1번에 1번에 누구의 만기전 변제? 저당 차입자의 만기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발행자의 만기전 변제에 대해서? 발행자의 만기전 변제에 방어하는 거죠. 틀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을? 발행자의 만기전 변제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저당 차입자의 만기전 변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칫하면은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려운 지문이니까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누구의 만기전 변제에 대해서? 발행자의 만기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콜 방어라 그래요. 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근데 2번은 MBB는 저당 채권에 대한 원리금 소치권과 소유권을 발행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MPTS와는 다르죠. 이 MBB는 모두 다 발행자 부담하면서 채권형이죠. 돈을 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전 변제가 없도록 약정이 다 돼 있다고요. 근데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자산 매각이라 그랬죠. 무슨 형? 지분형이라 그랬죠. 이 채권 집합을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채권 집합을 투자자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채권 집합을 공유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공유.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채무자들이 이 채무자들이에요. 이 채무자들이 누구한테 공동으로 채무를 진단 말이에요. 이 투자자들한테 공동으로 채무를 진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채권 채무예요. 이제 중간에 얘네들은 빠지는 게 MPTS예요. MPTS는 이제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간에서 돈이 넘어오면 패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MPTS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그러면 최초에 여기 돈을 빌렸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공동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구는 돈이 많아서 MPTS 증서를 많이 산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적게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분형이라고 해요. 지분형.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분증권이라 그러면 안 돼요. 부채증권이 지분형인데 뭐에 대한 지분이에요? 이 채권 집합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인데 여기에 채권 집합에 대한 권리가 조금씩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10%의 권리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5%의 권리를 갖고 있다면 여기서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갚은 금액이 어떤 달에 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달에 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쉽게 그냥 백만 원이 들어왔다 칠게요. 백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권리를 10%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백만 원 중에 십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권리를 5%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5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주는 게 수익에 따른 배당을 해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금 이자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갚는 원금 이자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원금 이자. 그러니까 이거를 부채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금 이자를 주기는 주는데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에서 지분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분 증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받는 건 결국 이자 받는 거예요. 배당 받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거라고. 이자. 이자를 나누어 받는다. 그래서 지분형이라 하고 부채 증권인 거예요. 지분 증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전에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알게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겠나요? 좀 느낌이 와요, 좀. 이자를 나누어 받는다. 나누어 받는다는 점에서.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강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추해보면은, 출제되는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이거 제대로 알고 출제를 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셨다는 거는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지분형이 지분형. 지분형이 지분증권이 아니에요. 부채증권인데 결국 이자를 나누어 받는다는 거예요. 원금 이자를. 자, 아무튼 이거는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다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혼합형이라고 하죠. 혼합형인 이유는 성격이 이 두 개 성격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소유권은 발행자가 다 갖는데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넘겨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좀 다릅니다. 자, 아무튼 2번, 5번의 2번은 그렇고요. MPT선 들고 5번의 3번은 MBB는 만기 전 변제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그러면 증권의 위험이 낮잖아요. 발행자가 다 부담해 주니까 증권의 위험은 낮으니까 이체 증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4번에 MBB 투자자들은 주로 6개월을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받는다. 요거는 이제 6개월 또는 분기별로 여러분들 보통 부채 증권 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채 같은 거 이런 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이자를 많이 줘요. 매달 매달이 아니고 분기별 반기별로. 그러니까 이것도 MBB도 그런 식으로 분기별 반기별로 많이 이자를 줘요. 근데 MPTS는 그렇지 않아요. MPTS는 왠지 아세요? MPTS는 이 사람들이 돈을 넘기면 중간에 얘네들은 무슨 역할밖에 안 해요? 심부름꾼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패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대출 받으면은 은행에다가 매달 상환하지 않나요? 분기별로 상환하나요? 매달 상환하잖아요. 그럼 매달 돈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매달 넘겨주는 거예요. 패스 그냥 계속. 매달. 그건 MPTS예요. MPTS는 패스 하는 거는 매달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PTS는 매월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MBB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5번은 MBB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초과 담보를 유지해야 하므로 MBB 발행액은 주택저당 채권액보다는 적다. 맞나요? 초과 담보를 유지해야 된다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때 MBB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MBB 발행하는 게 투자자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근데 담보가 되는 채권집합은 1000억이라면 채권집합이 1000억이라면 MBB 발행액은 1000억보다는 어때야 돼요? 이거보다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800억. 이게 바로 빌리는 돈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초과 담보 한 200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과담보액을 설정한다. 이 소리는 MBB 발행액이 채권집합총액보다는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은 시험 칠 때까지 제발 좀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죠. 예, 근데 또 까먹겠죠. 그럼 뭐 또 하면 되지. 예, 앞으로 또 할 기회도 있어요. 예, 이게 9월 달에 또 동영 모의고사에 또 하죠. 그럼 또 이제 마무리 정리할 때도 또 한 번 하고. 그럼 계속 반복하면 뭐 생각나겠죠. 자, 다음 이제 6번도 보시고요, 6번. 지분형 증권인 MPTS에요. 좀 전에 이제 MBB 봤잖아요. 지분형 증권 MPTS.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에 모 저당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과 모 저당의 소유권 혹은 소유권의 지분을 모두 누구에게 매각한다?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과 이절 위험이 전가되는 것으로 투자자는 다른 MBS에 비해 높은 위험을 보유하게 되며 채권형인 MBB보다 낮은 이자가 지급된다. 말이 안 되죠. 높은 위험을 부담한다면 그만큼 높은 수익이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MPTS는 MBB와는 달리 원리금의 지불이 주로 매월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패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4번에 발행기관의 대차 대조표에서는 MPTS 발행액만큼 저당 채권이 감소하며 이에 대응하는 현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왜 대차 대조표에서 MPTS 발행액만큼, MPTS 발행액 여기 이게 파는 거죠. 이게 MPTS는 매각하는 거잖아요. 매각하면은 이게 이 투자자들이 천억짜리를 사는 거죠. 그럼 천억짜리를 산다면은 얼마를 주고 사야 돼요? 천억을 주고 사야 돼요. 천억짜리를 사는 거니까. 그때 발행하는 게 MPTS니까 이때는 MPTS 발행액하고 채권집합총액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현금이 증가하고 저당 채권이 감소하고 하는 거죠. 다음에 5번에 원리금에 대한 현금 흐름이 차입자로부터 MPTS 투자자에게 연결되는 방식이다. 왜 그러겠어요? 패스 되니까. 여기에서 돈을 한꺼번에 조기 상환해서 돈이 많이 넘어오면은 많이 넘겨주고, 돈이 안 넘어오면은 안 넘어오는 대로 돈을 안 넘기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MBB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조기 상환을 해서 돈이 많이 넘어와도 여기서는 많이 넘기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상환을 해야 되죠. 여기서 돈을 안 갚아서 돈이 안 넘어와도 MBB의 경우에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현금 흐름과 이쪽의 현금 흐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MBB는 현금 흐름이 단절되는 방식이고 MPTS는 현금 흐름이 연결되는 방식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7번, 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9번을 보시면은 저당담보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CMO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투자자가 CMO의 소유권을 보유하나요? 발행자가 하는 거죠. 발행자. 발행자가 보유하며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 저당 채권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MCMO로 이제 발행을 해요. 아,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MBB는 저당 차입자의 만기점 변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저당 담보 증권의 발행 기관이 저당 차입자의 만기점 변제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채권이다. 저당 차입자의 만기점 변제가 아니라 그랬지 아까. 누구의 만기점 변제요? 발행자의 만기점 변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저당담보증권의 발행기관이 저당차입자의 만기점 변제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저당장치, 발행기관이 만기점 변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아니죠. 투자자죠. 투자자. 저당차입자의 만기점 변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걸 뭐라고 바꿔야 돼요? 이거는 발행자의 만기점 변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 다음엔 뭐라고 해야 돼요? 일정기간 저당담보증권의 투자자가, 발행기관이 아니고 투자자가 저당차입자의 만기점 변제에 대해가 아니고 발행자의 만기점 변제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저당차입자를 뭐로 바꿔야 되고요? 발행자로 바꿔야 되고,
발행기관을 뭐로 바꿔야 돼요? 투자자로 바꿔야 돼요. 투자자로. 그래야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PTS란 지분형 주택저당 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 되는 거죠? 맞나요?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만큼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만큼 위험도 투자자에게 다 넘어가는 거죠. 3번은 옳은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저당대출원리금 이체채권 MPTB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지만 원리금 수취권은 발행자가 가진다. 바뀌어 있죠. 혼합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고 발행자가 갖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바뀌어 있어요. 4번. 다음에 5번은 지분형 증권은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위험과 이전 위험이 전가되는 것으로 맞죠. 투자자는 다른 MBS에 비해 높은 위험을 보유하게 되며 채권형인 MBB보다 낮은 이자가 여기 틀렸죠. 아까 앞에 나왔죠. 이거 위험이 큰 만큼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뒤에 넘어가셔서 11, 12, 13번 자 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11번은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의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MBB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나요?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발행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그 더 자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할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죠. 금리 상한을 설정하는 거는 뭐 때문에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금리 상한 설정하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차입자들이 이제 계속 시장 금리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면은 채무 불이행할 것 같으니까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정하면은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할 위험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 출연기금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거 장기 모기지론에 소요되는 자금 어떻게 해요? MBS 발행하자 지금. 이거 한주금이 하는 일이 뭐예요? MBS 발행해가지고 자금 마련해서 그걸로 장기 모기지론 공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다계층 저당 증권의 투자자는 저당 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이게 아니고 위에 거죠. 5번 위에 5번이죠. 다계층 저당 증권에서 선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보다 높다. 당연하죠. 선순위가 1저당, 2저당 할 때 1저당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증권은 신용 등급이 높고 후순위는 등급이 낮고 5번은 옳은 거예요. 다음에 12번도 좀 보시고요.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거 ABS를 말하는데요. ABS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산유동화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근데 그 ABS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MBS도 있고 CMBS도 있고 오토론 증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드 매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는 카드도 있고 등등등 많아요. 근데 이 MBS하고 SLBS 있죠. 학자금 대출 증권. 학생들한테 스튜던트론. 학자금 대출 채권을 근거로 하는 증권이 있어요. 요 두 가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서 요거는 이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은 되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요 두 개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이에요. 근거법이 그래, 근거법. 물론 요거 신규 발행하는 거는 한국장학재단에게 업무를 위탁해놨는데요. 근거법은 이렇습니다. 근거법은 업무 위탁해놓은 거, 업무 위탁. MBS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그렇다고 해서 ABS에 얘네들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ABS도 다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저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12번에 1번. 그다음에 다계층 저당 증권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이거 맞죠? 그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MBB는 저당 채권 이체 증권 MPTS와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증권 MPTB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 저당 증권이다. 이게 MBB가 혼합형이 아니죠. MPTB가 혼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MPTB가 있는 위치와 MBB가 있는 위치가 서로 바뀌어야 돼요. MPT가 위로 올라가야 돼. MPTB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MBB가 밑으로 내려와야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은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 저당 증권이 하고 아니고 MPTS는 무슨 형이요? 지분형 주택 저당 증권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다음에 다계층 저당 증권의 투자자는 저당 채권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풀에 대해 지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MPTS에 대한 설명이고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13번만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저당 유동화 및 증권화에 관한 설명 중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저당 유동화는 주택금융이나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유동화를 통해서 금융이, 부동산 금융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요. 저당 유동화는 대출기관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이 된다. 그렇죠. 한정된 재원이지만 유동화를 통해서 많은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저당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풍부할수록 저당 유동화는 증가한다. 자금이 풍부하다면 굳이 유동화를 할 필요가 없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MBS는 구조상 ABS와 동일하지만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다는 게 다르다. 그렇죠. 그 다음에 ABS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대금, 자동차 할부대금 등 모든 자산을 근거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담보증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뭐 14번, 15번, 16번 기출문제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되 16번에 그 5번 지문 보세요. 16번에 5번 지문 보시면 CMBS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증권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런 용어는 수업 시간에 얘기해도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CMBS가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C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무슨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주택을 저당 잡고 대출해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도 저당 잡고 대출해 주잖아요. 그래서 커머셜이란 단어의 앞글자예요. C가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예요. 여기 오토론 증권은 뭐예요? 오토론 증권은 자동차 저당 대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해요. 아까 이거 카드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권이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용카드 매출 채권, 자동차 대출 채권,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채권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정도예요. 좀 쉬고 이제 자금 조달 방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